풀카운트 승부. 가다 때립니다. 자과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2사 후에 윤동희가 5대1을 만듭니다. 지금 이 점수는 롯데 쪽으로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사 후에 나승엽을 불러들이는 윤동희 6번 타자의 적시타. 자, 빠른 볼이 가운데 몰렸고요. 네. 계속 이제 변화구 타이밍을 잡는 걸 타이밍에서 인지를 했고 지금 이제 빠른 볼을 던졌는데 복판에 몰리니까 지금 또 안타로 연결이 되네요. 이번 이닝 속점을 올리면서 5대 1까지 달아납니다. 연신 셔터를 누르는 롯데 팬들. 가네요. 1루에 갑니다. 김건희의 빠른 송구 완벽. 오, 그러나 세이브예요. 네. 타이밍은 완전 아웃 타이밍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윤동희가 손을 바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윤동희 선수가 2루를 도로하는 과정인데 자, 비디오 판독은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와, 근데 김건희 선수 어깨 정말 좋네요. 공이 빨리 갔거든요. 네. 보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태그하는 과정에서 태그를 피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비디오 판독이 필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도루 성공 윤동희. 스윙. 윤동희의 시즌 다섯 번째 도루. 최근에 이 주자들의 슬라이딩 페이크 동작이 워낙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야수들이 많이 당하죠. 맞아요. 네. 완전한 아웃 타이밍이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박승우. 땅볼 김혜성 잡고 1루에 세 번째 아웃 카운트. 그러나 이번 이닝 속점을 뽑아낸 롯데.